안녕하세요. 오늘은 마리맘이 소개해줄 아이들은요. 이 보이는 알로에가 아니고요. 그 밑에 더부살이 아는 치설성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작년 여름에, 작년 가을에 제가 분갈이 하다가 치설성 입장이 하나 떨어져서 여기 알로에 화분에 훅 던져놨는데요.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. 하루, 1년 사이 알로에는 어마무지하게 컸고요. 자구들도 다글다글 달고 있어서 와 하고 쳐다보는 순간 그 옆에 치설성이 자구가 3개나 달고 아주 초록초록 반들반들하게 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답니다. 근데 너무 기특하잖아요. 그냥 나도 모르게 던져놨던 이 아이들이 이렇게 커 있었어요. 너무 예쁘죠. 초록초록 하면서 핑크빛도 내면서요. 얼마나 귀여운지 제가 이 아이들을 이제 가을 되면 또 예쁜 화분에 분갈이를 해줘야 되겠죠. 그리고 또 알로에 옆에 저기 작은 아이들도 분갈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모주들이 엄청나게 커 있거든요. 그리고 새끼들이 다글다글 막 모여 있잖아요. 저보다 저기 보이는 저 아이보다 더 작은 아이를 제가 데려와서 키웠는데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또 풍성하게 키워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인사하는 중입니다. 제가 알로에한테. 그리고 또 이제 그 옆에 있는 친구를 보여드릴게요. 벵갈고무나무인데요. 색깔이 너무 예쁘게 물들어 있죠. 키가 조금 컸던 앤데 제가 올 봄에 곁가지를 늘리기 위해서 가족을 늘리기 위해서 그냥 싹둑 잘랐는데 지금 보니 양옆으로 가지가 새로 나오고 있네요. 이것도 이제 더 크면 또 한번 잘라내면 또 위로 또 풍성한 그 아이가 될 것 같고요. 또 이 선인장은 제가 봄에 너무 이른 봄에 내놔가지고 약간 타기도 했지만 얼었었어요. 그래서 키가 제법 컸던 아이인데 뚝 잘라버렸어요. 잘랐더니 지금 이렇게 보이시잖아요. 키 큰 아이를 요만큼 잘랐더니 그 밑에서 다른 가족들을 데리고 살아나려고 엄청 애쓰고 있잖아요. 이렇게 더 풍성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때로는 화가 복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이 아이도 자를 때는 아까웠지만 옆으로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답니다. 지켜보고 있답니다. 마리맘이. 또 이 아이는 누운주림인데요. 동영가인가 봐요. 겨울에는 꽃을 엄청 예쁘게 피워주더니 여름이 되면서 입장만 초록초록 아직 꽃은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 보니까 얘는 지금 젊은 휴먼 시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잘 키워서 조금 쌀쌀한 바람이 나면 이제 또 예쁜 꽃을 보여주겠죠. 감사합니다. 더운 여름 모두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. 이 아이들 잘 자라나기를 여러분도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